안녕하세요. 바살레오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 작품 최후의 만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프로차공의 요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을 때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성당 안에 수도원 식당에 그린 벽화입니다.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고 세로 4m 60, 가로 8m 80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처형 마지막 전날 제자들과의 만찬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여 각각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지는 성경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를 정도로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물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3명씩 4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룹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그룹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책상을 짚고 서 있는 이가 바르톨로메오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님 부활한 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소아시아에서 선교활동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수를 당하신 분입니다. 소야고보는 예수님이랑 친척이고 어린 시절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팔레스티나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몽둥이 맞아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옆에 두 손을 들고 놀라는 사람은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러시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 X자로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이 그룹에는 유다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이 되고 유다는 자신의 일을 후회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신 제자입니다. 그 옆에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대신하여 지도자를 했고 소아시아와 안티오키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로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요한은 대야곱의 동생이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셨고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4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3그룹에 손가락을 들고 있는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부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상체에 넣었던 제자입니다. 손가락으로 도마를 표현했습니다. 인도에서 목수가 되었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신 제자입니다. 대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며 이베리아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댄 제자는 필립보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4그룹 마테오는 세금 징수원이었다가 예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쓰셨고 에디오페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다데오는 소 야고보의 형제 관계이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시몬은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신 제자입니다. 그림 속 유다를 좀 더 살펴볼게요. 얼굴을 돌려서 옆모습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유다의 손입니다. 유다의 손은 예수님이 주는 무언가를 받을 듯하는 동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을 암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성경 속의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거리적인 원근감을 표현할 수 없는 장소인데 다빈치는 예수님 뒤쪽으로 창문을 세 개, 특히 가운데 창문을 크게 하여 풍경까지 그려 넣어서 창문 너머의 무한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한 거리적 원근법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3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그림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각각의 그룹은 삼각형 구도로 그려넣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의 특징인 조화, 균형, 원근법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인물들의 배치는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인물들 모두를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6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앞쪽은 빈 공간으로 둠으로써 관람자가 만찬 현장에 있는 느낌이 나도록 그렸습니다. 또한 그림 속에 있는 모든 공간은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나가게 그려졌습니다. 철저한 수학적 방식으로 완벽한 대칭적인 구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에 열두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아도 손짓을 예수님 방향으로 하여 관람자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비례가 어긋날 것을 고려해 종이에 미리 스케치한 후 선을 따라 세심하게 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그림은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다빈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벽을 약간 뜯어낸 뒤 얇게 축축한 회반죽을 발라 마르기 전에 빠르게 그리는 프레스코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가능한 매끄럽게 만든 벽에 결안을 입히고 그 위에 유화를 그리는 템페라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템페라 기법으로 그린 벽화는 프레스코화보다 쉽게 변질이 되어 오늘날 그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천천히 완벽하게 그리는 스타일이라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하지 않고 템페라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벽화가 있는 이 장소는 식당으로 사용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곳입니다. 공기 중에 오염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폭격을 당하는데 다행히 치유의 만찬 있는 쪽이 파괴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다빈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 일화가 있는데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 모델을 찾다가 인상 좋고 착한 청년을 만나서 그를 모델로 예수를 그린 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범죄자를 찾아서 유다를 그렸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과 유다의 모델은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확인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소재가 되어서 더 많은 인기를 끌었고 영화에서는 예수님 왼쪽에 앉아있는 인물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이어갑니다. 1977년 복원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후의 만찬은 보이지 않을 정도 훼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22년에 걸쳐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원본에 없는 색을 덧칠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언론이나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원작이 아니라 화가들이 덧칠한 수준이라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표작품 최후의 만찬을 만나봤습니다. 3부에서는 모나리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